만화의 대표적인 흥행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삶을 정감 있게 그려낸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만화 잡지 소년 챔프에 연재되며 국내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0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15년 전 출판사와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글작가 이영일과 그림작가 이우영은 출판사업과 캐릭터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쯤 검정고무신의 사업적 권리를 형설 출판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매절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는 매절 계약이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포괄하고 장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어 저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작품이 캐릭터 상품 극장판 애니메이션 등으로 2차 창작되더라도 원작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 및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는 취지의 양도 계약서도 체결됐습니다.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출판사 대표는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36%로 책정하고 두 작가에게는 지분을 각각 27%씩 분배했습니다. 이후 2011년에 글 작가의 지분을 일부 사들여 출판사 대표는 53%의 권리를 갖게 됐죠. 2019년 출판사 측은 이 작가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작가의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한 것을 두고 현 저작권자인 출판사의 동의 없이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이 작가는 2020년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0년 출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장기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길어지는 소송으로 결국 창작 포기 선언을 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 문제를 인지하고 2차적 저작물 관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표준 계약서를 2014년 도입했는데요. 다만 이 내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검정고무신 형설엔 사례 외에도 만화 원작자가 출판사 등에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은 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또 있는데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 구름빵이 대표적입니다. 백 작가는 2004년 구름빵 출간 당시 원고료 1,850만원을 받고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출판사는 구름빵 캐릭터를 활용한 동명의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으로 4천억 원대의 부가가치를 올렸지만 백 작가는 어떠한 추가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후 저작권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 작가의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이 커지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차 저작권에 대한 불공정 조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창작자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화 분야를 포함한 15개 분야 82종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표준 계약서의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는 올 6월 고시될 예정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도종환 의원이 불공정 저작권 계약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유정주 의원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죠. 다만 출판사 단체들의 반대 등에 부딪히며 관련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미 출판사 콘텐츠 제작사가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악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가들도 작품을 우선 세상에 내놓고 싶은 마음에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출판사와 작가 간의 권리 인식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네요. 제2의 검정고무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